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유서 깊은 학교들은 명문이라고 불리죠. 경기도 의정부시의 명문 의정부 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축제로 마련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열기 가득했던 그곳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시 명문 의정부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청운문화제는 의정부 시민과 재학생들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로 치러집니다. 저희 의정부 고등학교는 경기 북부의 명문고로서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저희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장학사업, 문화사업, 봉사회를 통한 봉사로서 의정부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정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로 6회를 맞는 청운문화제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동문들의 축제로 선후배, 재학생, 동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대극장 객석 천여석은 만석으로 그 즐거움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가들 또한 빠짐없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의미를 빛냈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가 오늘 이렇게 이런 청운 문화제를 통해서 지역에 다시 한번 지역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앞으로 의정부 고등학교가 나아갈 모습에 대한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주는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앞으로 무한한 발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13회 졸업생 임경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감사패 증정, 총동문 선후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의정부 한타지아 연주, 성악가, 퓨전음악가, 가수, 합창단의 노래로 구성된 기념 콘서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석 객석이 함께 환호하며 또 다른 50년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